호텔은 안다즈 강남. 강남 중심에 위치해 청담동, 가로수길, 강남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죠. 이렇게 놀기 좋은 곳에 위치했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오늘은 룸콕하면서 놀 수 있는 가이즈 나이트 아웃 패키지를 이용하러 왔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니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1층에 위치한 꽃집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고 카페 아츠에는 과자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만큼 많이 보이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위생에 신경쓰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룸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이즈 나이트 아웃 패키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스위트룸에서 안전하게 연말 파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패키지로 49만원 정도의 안다즈 스위트룸 1박, 주류 바스켓, 소프리 조식, 무료 객실 미니바, 더 서머하우스, 레이트 체크아웃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4인까지 투숙이 가능해요. 가성비 정말 좋지 않나요? 홈페이지에는 내년 2월까지라고 나와있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패키지 이용기간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짠! 안다즈 스위트룸에 입성했습니다. 거실부터 안다즈의 색감과 인테리어가 확 느껴지네요. 객실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피에트 부니, 한국의 보자기와 조각보에서 영감을 얻어서 인테리어했다고 합니다. 색감은 롯그릇과 청자를 모티브로 정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구석구석 전통미를 엿볼 수 있는 소품들이 많습니다. 침실에는 3명이 누워도 거뜬할 정도의 넓은 킹 침대가 있고요. 침대 양 옆에는 충전 공간들과 지니가 있습니다. 지니야! 노래 불러줘! 아직 노래를 잘 못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공기청정기를 지나면 욕실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욕실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세면대 옆으로 화장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돼 있고 욕조도 널찍하고 샤워부스도 정말 넓었어요. 침대가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어메니티는 이태리 라보테가사의 조향사 크리스토프 로다미엘의 제품입니다. 화장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좋았어요. 안에 세면대도 다 설치되어 있어서 편했고요. 화장실은 욕실 옆과 현관 옆 총 두 개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적당한 크기에 캐리어 트레이도 있고 괜찮네 했는데 침실에 엄청난 수납 공간이 또 있었어요. 저희 집보다 옷장이 큰 것 같네요. 바닥도 카펫으로 색감을 살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원목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쾌적했습니다. 뷰도 좋아요. 압구정이 한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로 안다즈 강남에서 가장 높은 룸 타입인 강남 펜트하우스에도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꼭대기층인 17층에 위치해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엄청 널찍한 거실 공간과 다이닝 공간이 펼쳐집니다. 창문 스케일이 확실히 스위트룸이랑은 다르죠. 탁 트인 테라스도 있어서 이곳에서 스몰 웨딩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시티뷰가 한눈에 보이는 침실과 아늑한 TV룸, 넓고 깔끔한 욕실도 최고였어요. 게스트룸은 따로 없지만 프리미엄 트윈룸으로 연결되는 커넥팅 공간이 있습니다. 음주 수영은 안 되니까 주류 바스켓이 오기 전에 수영장도 후다닥 다녀왔어요. 벽면에 부착된 커다란 LED 화면이 압도적이죠. 자쿠지도 세 곳이나 있고 카바나 공간도 굉장히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닥에 온돌을 깔아서 따끈따끈한 게 아주 좋았어요. 드디어 가이즈 나이트 아웃에 꽂힌 주류 패키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레이, 구스, 포르타, 그다음에 맥주 4병, 수치 해소제도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핑거푸드인 감자튀김이 이렇게 같이 소스들과 소스가 진짜 많아요. 그쵸, 저 깜짝 놀랐어요. 4가지 소스와 함께 준비가 됩니다. 또 이게 비슷한 패키지가 하나 더 있죠. 네, 원래 이거는 남성 타겟으로 한 패키지예요. 좀 술 파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만든 패키지고 레이디스 나이트 아웃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케이크도 주고 칵테일도 주고 조금 더 인스타그램업을 한 혜택을 준다고 해요.
경비가 너무 좋죠. 스위트룸 1박에 브루스뷰 바스켓 나오고 내일 아침에 또 소쿠리 조식 나오고 그리고 레이트 체크아웃 3시까지 되니까 아, 이걸 다 합치면 49만 1,500원부터 시작한다는 가격이 너무 가성비가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4인 기준 패키지니까 4명이 연말 파티로 와서 N분의 1 하면 굉장히 가성비 좋게 신나게 즐기고 갈 수 있어서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드디어! 너무 신나요! 누구세요? 누가 오셨네요. 오셨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자, 소프리 조식 세트가 나왔습니다. 햄버거 세트랑 계란 후라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고요. 이쪽은 해장라면 그리고 쉐이크가 나왔습니다. 아우 힘드네요. 저희가 말수가 줄어든 이유는 정말 힘들어서. 레이트 체크아웃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2층에 위치한 조각보 레스토랑으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레스토랑은 3개의 색다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븐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사우스하우스, 아시안 그릴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미들하우스, 철판 요리와 다양한 와인,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롱하우스가 있습니다. 롱하우스에 있는 칵테일 바에서는 매주 목금토 일요일에 DJ 공연도 진행된다고 해요. 저희는 사우스하우스에 자리를 잡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오고 싶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밥도 너무 맛있어. 패키지 어땠나요?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와 이거 가성비 짱이다. 맞아요. 이게 49만 1,500원부터 시작하는 패키지인데 저희가 스위트룸에 묵었죠. 어제 주류 바스켓 네. 먹었죠. 아침에 소프리 조식 먹었죠. 그리고 여기 미니바도 무료인데다가 레이트 체크아웃을 3시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딱 연말 원래 모임이 많은 시즌인데 요즘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소규모로 4분의 1에서 딱 오면 되게 가성비 있게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패키지인 것 같아요. 사실 남성 타겟으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여러분 너무 괜찮으세요? 나는 조금 더 인스타그램업을한 혜택을 누리고 싶다. 케이크에 샴페인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또 레이디스 나이트아웃 패키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이 다른 곳보다 좀더 위생에 신경 썼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약간 샌타이저 같은 것도 계속 보류가 되어 있고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거리두기 표시나 손수로트 이런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룸은 어떠셨어요? 느낌이 굉장히 뭔가 내 집 같다. 너무 인테리어를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놓은 것 같아요. 바닥도 두둑고 뭔가 수납 공간도 많고 저는 일단 좋았던 건 색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슬리퍼를 또 신고있는데 이게 녹두 색깔, 청바 색깔인데 이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너무 넓고 밝아져 있어서 좋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게스트용 화장실이 하나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미치지 않고 잘 사용할 있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미니바가 주류 때도 다 무료여가지고 아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스위트룸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어떤 스위트룸은 스위트인데도 조금 답답한 느낌.
빠져가지고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앉아서 스윙룸을 이용하러 오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도박부 레스토랑도 따로 이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방금 먹고 왔잖아요.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호텔치고는 거기도 가성비가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강남에 좀 좋은 레스토랑을 찾고 있다, 강남권에서 멋지게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디제잉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칵테일 바에서 저는 다음에 칵테일 마시러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파티는 안다즈를 꼭 이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